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도시 오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.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교육도시 오산 실현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오산시는 해마다 교육 현안을 나누고 오산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. 이번 간담회는 오산시 아동청소년과와 문화예술과,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지원센터 등 오산시의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특히 AI 교육도시 구축을 비롯해 교육과제 및 마을교육 공동체 추진을 위한 현안 논의가 뜨겁게 이뤄졌습니다. 곽상욱 시장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은 자치교육의 필수적 협력 사항이며, 이제는 학교 울타리를 넘는 지역교육의 품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인재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,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.